이번 경기는 예, 령이님하고 아동님하고 경기고요. 예, 밑에 색깔을 보시면은 예, 지금 밑에 님이 여동 아동님이죠. 이 게임 특징은 예, 지금 베리 체지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금 거의 18번째쯤에 되면은 지금 베리 체지량 증가시켰을 거고요. 예, 지금 비행기 예, 그렇죠. 플라이를 뽑아서 지금 이 정찰용 거의 옵저버 비슷한 거를 지금 뽑았습니다. 뽑았고요. 멀티를 이쪽에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뭐 아주 물론 멀티인데요. 이쪽 멀티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예 거의 초반에 예 킬파 뽑아서 하는데요. 지금 중반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또 이제 RPG처럼 이제 레벨업 시스템이 있어요. RPG와 전략 시뮬레이션을 이 혼합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중반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켈파로 이제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런 워락과 나이트메어를 간다는 거는, 예, 그것도 게릴라 전까지 하고 있죠. 예, 일꾼이 예, 두 방에 하나씩 가기 때문에, 예, 벌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력은 상당히 센데요. 체력적으로는 조금 약간 안타까운 거였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It's time to attack. 예, 지금 데미지 100인 실버를 뽑았습니다. 이쪽을 예, 아직 눈이 못 채신 것 같은데요. 아직 눈이 챘다면은 지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멀티 앞선 줄 알았더니 멀티 앞서는 게 아니고요. 예, 또 게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Yeah. 실버는 좀 살리는 게 It's time 중요합니다. to attack. 예, 디텍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Yeah. 있고요. 예, 뭐 그렇다고 교진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It's time to attack. 유니티 저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아동님이 상당히 뭐좀 불리하다. 예, 거의 4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예, 50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예, 하지만은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예, 워낙 강력한 예, 유닛들이죠. 예, 그에 비해서 예, 이쪽은 이제 거의 2차적인 유닛은 이거고요. 1차적인 유닛 이쪽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예, 그에 비해서 무조건 거의 다 2차적인 유닛이고요. 한 번에 교전으로 게임이 거의 지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을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워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워락을 뭐 이제 저번에 두 번까지 쓸 수가 있죠. 예, 지금 한 번에 교전이 생기면은 있을 것 같고요. 예, 멀티를 또못 하도록 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잡아 먹는 건 똑같은 핵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파울 클렌즈에서 예, 지금 타워 업그레이드까지 강화하고 있고요. 이 예, 하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상에서는 예, 솔직히 이 유닛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예, 업그레이드와 공방업을 계속 꾸준히 누르고 있고요. 예, 조금 더 자원이 다 캐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대비로 지금 자원이 다 예, 없어지는 상태고요. 1504 1100 일꾼 수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지금 뭐 거의 180까지 다 갔는데요. 예, 한번 교전 한번 있겠죠? 예, 지금 자폭을 했습니다. 한번 교전으로 예, 거의 게임을 뒤집을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이 데스아이 예, 역시 제 생각대로 지상군에 맞을 때는 유닛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예, 공 1렙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3렙이 돼 있죠. 예, 게임을 이렇게 해서 예, 간단히 잡는 그런 분위기까지 갖고 이 도저스를 한꺼번에 쓸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녹수수는 중초부인데 누구서 좀 많이 가져갔으면 예,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역시 중첩이죠 데미지가 뭐다 자원전에서 얻고 오기 때문에 게임 여기서 끝납니다.